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퇴적암 분류했었죠? 네. 네, 퇴적암 분류해서 최선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최선성 퇴적암은 순전히 크기로만 분류를 하고 화학적하고 유기적 퇴적암에서는 둘이 겹치는 게 좀 있었죠? 네. 네, 석회암하고 처트가 양쪽에 다 속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쌓였는가 기원을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화학적 퇴적암에만 속하는 게 이제 암염하고 석고가 있었고 유기적 퇴적암에만 속하는 게 석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구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나 말하는데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퇴적구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층리 얘기는 했었죠? 따로 환경 없이 알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 층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예, 점이 층리라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점이 층리 무슨 모양이었습니까? 무거운 게 아래로 큰 입자 큰 게 아래로 그렇죠. 무거운 게 무거운 거가 맞긴 한데 예, 입자 큰 거 그렇죠? 예. 입자 큰 게 아래층에 존재를 하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입자 작은 게 분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큰 게 밑으로 쌓이고 작은 게 위로 쌓이는 게 어떤 환경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깊은. 그렇죠. 수심이 깊은 곳이라고 했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깊은 곳에서 이런 환경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였나 했더니 보통 깊은 바다 그쵸? 그리고 깊은 호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적구조는 사층리라고 부르는 퇴적구조예요. 자, 얘도 어쨌든 층리는 층리이기 때문에 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층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예요, 사. 여기서 사가 이제 모래사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는 경사졌다라고 말할 때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져서 쌓인 층리예요. 어떻게 쌓이냐면은 보통 층리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긴 했는데 이 쌓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선 형태가 나옵니다. 이 경사진 형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층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뭐처럼 생겼냐면 그 바닥재 중에 헤링본 문이라고 네. 그런 느낌의 문이에요.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긴 층리가 이제 우리가 사층리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굉장히 경사져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사져서 쌓일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층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냐면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언덕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언덕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모래 또는 퇴적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잔뜩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서 여기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요. 여기가 육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이 계속 불면은 이 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실려가겠죠. 자, 실려가면서 여기 언덕을 넘습니다. 자, 그럼 언덕을 넘으면 아무래도 바람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언덕을 넘으면서 여기서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퇴적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퇴적이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퇴적이 되지 않고 이 언덕을 넘다 보니까 언덕을 넘으면서 퇴적이 되는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퇴적이 되는가 했더니 이 언덕을 넘으면서 요 언덕 모양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언덕이 조금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퇴적물이 계속 날라와.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런 형태로 또 퇴적이 되겠죠. 네. 그것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런 형태.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이런 형태. 또 시간 지나면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퇴적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잘라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딱 이 모양으로 나타나죠. 네. 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게 바로 우리가 사층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덕에 일단 있고, 여기에서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경사져서 쌓이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 요거를 우리가 사층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요런 형태의 구조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죠. 네. 사막.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으니까. 예. 네, 물론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 방금 얘기했지만 사막이 맞습니다. 이건 사막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왜 사막에서 제일 잘 나타날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모래가 많죠. 그렇죠? 뭐, 모래도 많고 언덕도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모래도 많고 언덕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막 같은 지형에 아, 요거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요게 실제 지형이 밑에 써 있으니까. 네. 자,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쌓이려면 결국엔 요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불어야지만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환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냐면은 물 또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물론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쌓이는 지형이거든요. 이렇게 잘 나타나는 데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막이 가장 대표적으로 요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나라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은 우리나라에선 그럼 이런 지형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잘 나타나요. 해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빈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그렇죠.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 해빈은 모래사장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모래사장이 길게 있죠? 네, 이 모래사장이 바로 이 해빈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서해안이나 동해안 뭐 이런 데 가보시면 해수욕장이요. 생각보다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러고선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끝부분에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선 그 뒤에 소나무가 잔뜩 있어요. 네, 제가 소나무 묶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그 소나무 밭이 있는 이런 형태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이게 약간 해수욕장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언덕을 넘어가면서 이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 해빈도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면서 여기서 모래가 계속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은 이제 자연적으로 잘 보존이 된 경우고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같은 데 보면 이런 구조가 없죠. 네, 여기에 이렇게 방파제 세워놓고 여기에 건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소나무 같은 게 요 모래 같은 게 넘어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못 막으니까 건물에 모래가 막 들어와요 계속. 그리고 여기에서 모래가 계속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모래가 자꾸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해수욕장 같은데 정기적으로 모래를 갖다 붓는 데도 있어요. 하도 모래가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다 이런 형태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막이나 해빙같이 바람이 일정한 방향 또는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곳에서 이런 사층리가 잘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면 이 모양을 보고선 바람이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자, 왜? 이렇게 쌓이니까, 그죠? 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경사져서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 모양만 봐도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하고 똑같은 게 이 가운데 거니까 가운데 거는 그럼 바람이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중에. 그렇죠. 요렇게 흘렀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밑에 거랑 위에 거는요? 반대 방향. 그렇죠? 이렇게 흘렀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층리 구조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 방향까지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방향이 바뀌었죠? 네, 가끔씩 이렇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 바뀌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우리가 사층리라고 하는 구조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퇴적 구조 중에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요거는 잘 보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구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자, 세 번째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것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교재? 교과서는 41쪽에 있고요, 그림. 자, 거기 세 번째는 이제 연흔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수직 말고 위에서 본 사진을 좀 잠깐 보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암석에 어떤 무늬가 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물결 같은 게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는,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이런 물결 무늬를 우리가 연흔이라고 불러요. 이런 물결 무늬를. 자, 그럼 보세요. 이 물결 무늬를 보면 연흔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연흔은 암석이 되기 전에 퇴적되는 모양부터 이런 모양으로 퇴적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는 곳을 혹시 놀러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요.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막 이게 내가 알아야지 보이지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연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은 서해안에서 잘 보입니다. 서해안에. 서해안 가시면 잘 보이는데 이 연흔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연흔은 굉장히 물결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물결의 영향을 좀 받는 곳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생겨요. 어디냐? 바로 해안가죠. 해안가 또는 강가. 해안가나 강가에서 이런 형태가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은 그 밀물썰물이 잘 나타나는 황해 또는 서해 지역 바닷가 가면은 이 물결 무늬가 바닥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 혹시나 나중에 한번 서해 가보실 일 있으면 요거 나타나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건 실제로 찾을 수 있거든요. 쉽게.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연흔은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구조 볼게요. 이건 더 쉬워요. 이건 건열. 자, 건열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어느 뉴스에 자주 나와요? 가뭄. 그렇죠. 가뭄만 되면은 맨날 뉴스에서 논 찾아가가지고 논 이렇게 갈라진 거 보여주죠. 예, 그 갈라진 구조가 실제로 건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쐐기가 박힌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갈라지는 곳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건열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가뭄 뉴스에서 이게 주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얘는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조한 환경이죠. 네, 그래서 건조한 환경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 잘 나타나는 게 이 건열이라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너무 워낙 좀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근데 이 건조한 환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곳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쉴게요. 자, 하나 뭐냐면은 범람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범람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리 시간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1년에 특정 기간 동안만 물이 넘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어느 기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죠, 특히나. 그럼 그때 이제 강물이 넘치는 지역이에요. 넘쳤다가 그때 빼고는 건조한 지역에서 이게 잘 나타나요. 그런 곳에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범람원이 잘 안 나타나고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이집트가 보통 이래요. 이집트. 이집트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 주변 땅이 넘쳐요. 그러고서는 비가 안 와. 근데 이집트 여러분들 덥고 건조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갈라지면서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납니다. 그 범람원이. 그래서 요 범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네 개의 퇴적 구조를 다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결국엔 이 퇴적 구조를 보는 이유도 어쨌든 과거의 환경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양만 봐도 어떤 환경이었는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가장 특이한 게 얘예요. 다른 데는 보통 수심이 얕은 데에서 잘 생기는데 얘만 깊은 데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고 사층리는
조금 이런 방향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좋아서 얘도 좀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좀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퇴적 구조들을 잘 보시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퇴적 환경을 알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사실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모양들을 잘 보시면 이 모양들이 위아래가 구분이 되죠, 여러분. 네, 분명.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위아래 구분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얘가 역전이 됐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역전이.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역전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등장을 했죠. 자, 요거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퇴적이 되면은 밑에서부터 위에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쌓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가끔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뭐 습곡 이런 걸로 이제 가능한데 이렇게 뒤집혔는지 안 했는지 그냥 쌓여있는 모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이런 형태의 퇴적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위아래 구분이 되니까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 정방향이에요. 제대로 쌓인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는이 내가 어느 지역에 지층을 봤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층이 뒤집혔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요 모양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퇴적 구조를 보고선 퇴적 환경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역전이 됐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퇴적 구조에 대해서 봤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퇴적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어디서 퇴적이 됐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퇴적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끝낼게요. 자, 이 퇴적 환경은 저기에요. 출제가 정말 안 돼요. 출제 비중이 정말 낮고요. 거의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에. 네, 모의평가에 나와가지고 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퇴적 환경은 크게 세 개로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쌓였느냐. 간단해요. 육지에서 쌓였는지. 육지에서 쌓이면 육상 환경이겠죠? 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쌓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양 환경. 해양. 그 다음에 육지랑 바다의 경계가 있거든요. 네. 이 경계 지역 연안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퇴적 환경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육상, 연안, 해양이 여러분들 교과서, 교재 보시면은 교재 33쪽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과서엔 이 그림이 없어서 교재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33쪽에 보면 여러 가지 퇴적 환경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거기서 이거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겠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거기 그림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에다가 밑줄 쳐놓은 거 보이세요? 어디요? 그 그림에. 걔네들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퇴적 구조들이에요. 그 퇴적 환경에선 그 퇴적 구조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요 육상 환경하고 연안 환경에 있는 퇴적 환경 하나씩이 중요하거든요. 육상 환경에서는 뭐냐면 이름이 그 중에서도 선상지예요. 선상지. 여러분들 그림에서 선상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네, 선상지. 그 다음에 연안 환경에서는 삼각주. 얘네들이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상지랑 삼각주는 잘 나오거든요. 얘네 둘이, 그니까 이제 왜 출제 비중이 조금 있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약간 다르지만 생성되는 과정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삼각주부터 뵐게요. 삼각주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 같죠? 선상은요? 그건 모르겠는데. 선 모양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선이 여러분들 자주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게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 모양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상지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애고 삼각지는 세모나게 생겼는데 그놈이나 그놈이나 생긴 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생긴 게 비슷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과정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의 공통적인 생성 환경은 어느 지역이냐면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만 잘 만들어져요.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는 곳.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요 삼각주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삼각주. 요렇게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요렇게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강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다가 이 물의 양이 이렇게 넓은 곳으로 갑자기 퍼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그렇죠. 점점 갑자기 똑같은 양의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이만큼 넓게 지나가면 되니까 유속이 갑자기 느려지겠죠. 그럼 느려지면은 내가 이 강물에 얘가 모래를 싣고 가고 있었어요. 모래를 막 싣고 그러다가 여기서 모래를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느려지면은 실을 만한 속도를 못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퇴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퇴적이 되는데 넓게 퍼지니까 이런 형태로 퇴적을 시키겠죠. 점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런 형태로 퇴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삼각주고요. 선상지는 어떠냐? 요게 계곡이고 이게 강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곡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랬다가 강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확 느려지거든요. 거기서 똑같이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선상지랑 삼각주는 위치는 다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요게 이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좀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흐름의 방향이 일정하죠. 이렇게 흐름의 방향이 일정하면 나타날 수 있는 최적구조 방금 살펴봤었죠? 이름이 뭐예요? 사층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층리가 잘 나와요. 사층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 호수 잘 봤죠? 사막 보세요. 사막. 잘 보이네요. 네, 사막에 여러분들 거기 글씨 읽어보면 제가 사구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네. 사구가 뭐예요? 그렇죠. 모래 언덕이 사구죠? 네, 이 모래 언덕 중심으로 사층리가 잘 나타납니다. 사막 같은 경우엔. 네, 뭐 하천, 빙하는 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고 해빈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래사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영상 봤듯이 해빈에서 뭐가 잘 나와요? 연흔이 잘 나타납니다. 연흔. 그 다음에 바다로 가면은요 대륙봉,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서 나오는데 혹시 이거 이름 언제 얘기했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두번 시간에. 그렇죠. 아주 초반에 우리가 해저지형 얘기할 때 했었죠? 네, 그것들에서 다 퇴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점이층이 잘 나오는 데가 심해저랑 대륙대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점이층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